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겨울학력 전지와 2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특급이야.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졸업하셨고 서울벤처대학교 박사과정 경영전공 3년을 수료하셨으며 응역대 산업협동학과 3년을 졸업하셨습니다. 현 겨울응역 2선 대학장이신 지인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해서 우리 겨울응역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또 같이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일상에서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습관화되면 그것도 아닌데 좀 뭐랄까 가만히 통상적으로 뭐 8시 반쯤이라든가 그때 나오는데 뒤늦어도 있다가 아침에 일찍 나오려면 피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5월달부터 1년 동안 6시 15분이면 여기 나와서 차 끌고 외곽망을 다 영국에 찾아가는 이동 판매 차량 서비스 운전하고 직접 다니잖아요. 아침 굶고 그게 17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는 일체 유심조 마음먹게 달렸다 이 소리요. 이 정신력의 위대한 것은 표현이 참 어려운데요. 마음만 먹으면은 다 거기서 행운해. 긍정과 부정의 사고가 거기서 다 갈림길이 된다. 여러분이 매사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될 거야. 아주 밝은 생각을 가지면 그 당사자한테는 무한한 축복과 복이 들어오고 앞길이 훨씬 열리는 반면에 그거 하면 될까? 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한테는 하나 발전이 없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교제를 많이 해라.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하고 조심해라. 왜 그러냐.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또 진실적으로 나보다 더 100배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뭐예요? 자꾸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떤 물이 들어버리느냐. 무조건 부정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될까? 안 될 텐데. 그럼 뭐 하고 자식은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원농협은 앞으로 100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근시한 쪽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1등 농협이 될 수 있고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협법 제13조 어떻게 되세요? 우성우 빨리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세요. 네, 농협의 존재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농협의 존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박수 쳐요. 박수. 성우 자별이시. 농협법 제13조의 지역 농업의 존재 이유는 지역 조합원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또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영농 자재, 영농 정보, 영농 기술 등을 제공해서 농업인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확히 지역 농업의 존재 이유가 딱 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 좋은 미사용으로는 다 따랐어요. 근데 그게 함축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그러한 말로 다 못한 그러한 뜻이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농산물을 잘 팔려드리고 하려면 결국 핵심이 뭡니까? 농민이 행복하려면 농가소득이 지지되어야 된다. 농가소득.
돈이 없는데, 노후가 빈곤한데,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딱 목소리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말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의 최대 가치, 헌법 정신이 뭡니까? 그 헌법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명제가 들어가 있는데,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이거.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대륙법을 따왔던, 영미법을 따왔던 간에, 헌법의 잘못 보세요. 인간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 추구 딱 두 거야. 행복과 인간의 존엄. 그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최고 상위법이에요. 그 국가가 추구하는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는 다 헌법 재판에서 무효예요. 무효. 인간이 왜 살아가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행복하려면 마음의 행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용의 행복도 있을 것이지만, 국가는 반드시 아주 평등한,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인권적인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국민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그 기본적인 걸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 인권적인 이권을 보장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곳이요. 저항 소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국민의 힘으로 전복할 수도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 농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농협의 존재 이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수성이 있다, 농협은. 어? 무슨 특수성이야. 일반 은행하고 다른 방법을 여러분은 항상 머리에 두고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농협의 철학을 가져야 돼요? 농협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농민으로 해서 존재한다. 근데 어째 관제부터 박정희 대통령 1963년 이래로 의지되었던 거네. 지금 많이 개화되고 교란돼서 많이 농협 직원들도 1m 되고 잘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봐야 될 길이 멀다 이거예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목표 손님을 반드시 달성하고 경영본부장이 잘해야 됩니다. 총괄관이 잘해서 업적평가 우리 몇 등이에요? 고등지정부 있을 때 4, 5등까지 간 게 지금 38등이요. 왜요? 관리를 잘해서 올해는 최고 10등 안에 들어가라. 뭔 소리인지 알았죠? 대답 없는 거 봐.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가 내가 얘기할 게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이게 위안감 필터가 나갔는데 인간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가장 최대 이상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이다. 직장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여기 성스러운 직장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매사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조합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이용해 주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가지고 여러분 월급 받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그 작은 마음을 평소에 모르면요 사람이 잘못되어 간다. 여러분 중앙회가 자기개발비 얼마 됩니까? 700조의 자산규모의 중앙회 우리나라 최대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파괴에 속하는 농협중앙회가 자기개발비 100%예요. 100% 이천에 몇 프로 받아요? 140%지 문과적으로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자기개발 뭐했어? 솔직히 나부터가 그냥 받아가는 거지 뭐 그래. 그뿐이야? 하여튼 게 많다. 우리 농협이 직원 중심이야? 농협인 중심이야? 상생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건강검진비 그 저 열악한 농민의 삶 그냥 손톱 다 갈라지고 손이 다 굽어지고 그분들한테 그래 복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건강검진 짜리 얼마 받습니까? 20만원짜리?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받아요? 50만원 받나? 60만원 받나? 50만원 정도 이상 될 거야. 올해부터 본부장 그렇게 하지 말아요. 똑같이 해. 나는 20만원짜리 받았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바로 알게 되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좋아하는 뭐 공정, 뭐 평등 다 좋잖아요. 근데 왜 우울한 의식을 가지려고 해? 주인이 누군데? 주인 개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평등하게 하자 말이에요. 또 하나 생일 축하비 여러분 의뢰적으로 10만원씩 받잖아요. 올해부터 우리 대원님을 세운 이래 올해부터
그 자리라고 5만원짜리 농산물 그 쌀 주는겨.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어? 그럼 여러분 장학금 얼마 받습니까? 자녀들? 와, 전액 다 주잖아요. 살아본 게 다 주잖아. 그 조합원들 200만원 달랑 주잖아. 어? 그것도 감사한 생각을 갖고 조합원의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가슴이 울렁거리고 고맙게 생각해서 죽자 사자 성과를 더 내고 조합원 잘 모셔야지. 조합원들 오시면은 눈은 책상에다 놓고 뭐 그냥 하고 말이야. 어? 불친절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조합원을 섬겨야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객장에서도 조합원이 오시면은 후조 바쁘지 않나 빨딱 일어나서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좀 살갑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누인네들이 그 공과금 내놓으면 아 저기서 자동 창고 있잖아요. 이래지 말고 밑에 묻히고 가봐요. 얼마나 잘하는 말이야. 좀 가서 좀 대납해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농협이 자기네 자식 집에 간 것처럼 정말로 가고 싶고 친절하고 거들고 앉아주고 정이 묻어나는 그런 직장으로 묻어나면 많은 내방각이 올 것이고 이게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정도 서론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우리 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다 임용교육 받았잖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고민을 해오고 논의를 해왔다. 근데 이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큰 변화를 몰고 와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기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새로운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인류 역사가 변화된다. 두 번째는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 사상가 기술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1844년 이후 3년 후에는 1847년 그 당시의 영국에는요 산업혁명에 일어나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까지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그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자본가들이 이제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대신에 노동자들이 사업을 아주 핍박하고 아주 귀찮았어요. 야 이게 정말 자본주의가 이게 체질일까?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떠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서 나오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공산적 사회주의 후에 샹시몬, 로버트 오웬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하려면 자본주의의 폐단을 완화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면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공산적 사회주의다. 그럼 공산적 사회주의 아버지가 로버트 오웬이에요. 그럼 오웬이 꿈꿨던 건 뭐예요? 늘 먼저부터도 강의를 했지만은 당시에 이 분이 로버트 오웬이 그 좀 당직 공장의 종업원을 일하다가 또 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직 공장의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가 1,500명을 경영하는 대단히 사장이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그 성공의 원인에는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한 혹독한 근로시간에 16시간씩 막 걸리는 거는 단 10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목욕탕도 꾸며주고 숙소도 쾌적하게 해주고 양질의 음식도 제공하고 그 근로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아원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세계 최초의 유아원이 바로 로버트 오웬의 방죽공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무한한 따뜻한 인간애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는 환경을 개선해주고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무한 잠재력을 끌어내서 정말로 이렇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공한 곳을 재산을 다 팔고 자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축덕 좀 만들잖아요. 축덕 좀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3년 만에 실패를 했지만 비록 실패를 했어도 그 사람이 꿈꿨던 그러한 사랑, 협력 이것이 바로 축덕이라면 원천이 되어서 로버트의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1844년 자그마한 도시에 모치데일 푸드린에서 28명의 해직자들이 마지막 살기 위해서 1파운드 즉 28명의 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이다 그거 가지고 호르몬 채우고 내가지고 거기다가 소비자 공정 대척자 협동자 세웠잖아요 세우는데 기득권 가진 자산꾼들이 얼마나 또 방해를 합니까 가스를 제공도 안 해 어? 그래가지고 열었던 첫날에 양초 불을 켜고 물건도 공급을 안 해주니까 손수에 싣고 어? 거기서 40이나 떨어지는 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정직한 물건 양초, 설탕, 뭐 이런 거 밀가루 그 당시에는 자본가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밀가루에 모래 섞고 구리 집어넣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직한 국품과 형벌의 원칙을 세우고 이런 모든 그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지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 발전되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쭉 나가서 보면은 정말로 그 태초에 절박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발걸음 치면서 1파운드씩 내어가지고 세워졌던 협동조합의 절박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하고 기초부 뭐가 다르겠어요? 농업이 홀대받고 누가 농민의 권익을 지켜주고 농산물 못 팔면 농산물 팔아주려고 쌀이 시장에서 넘치면 시장경이 제대로 했으니까 역국내로 쌀값 축금도 그냥 하락세를 놓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거기만 들어가면 다 쌀 땅이 돼 국익에는 정신이 없어요 매일 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도탄에 빠지고 더더구나 숫자가 또 없어요. 고령화 되어가지고 유권자라도 많아야 정치권이 펴달라고 어쩌려 텐데 숫자가 없으니까는 또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농업위에서도 적고 쌀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CTPP인가 뭔가 그것도 또 가입한다고 외국산 농산물을 밀물듯이 들어오고 농촌에는 악의 목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도대체가 앞으로 10년 앞으로 누가 지킬 것이고 논에서 물을 담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그럼 앞으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애기들 물소리가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심각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시골에 10년 후에는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벌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도시로 다 가고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기초 안보적인 생산 식량을 누가 담보했거든 참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 관료들은 농사를 안 잡았기 때문에 농업정책 위반하는 사람은 밑바닥을 몰라요 코 까먹는 소리를 하는요 그 중대한 역할을 우리 농협이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농협에서는 우리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기도 농익의 선도인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농작업만큼은 우리 체력을 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끝나면 두 사람 작업원이 가서 대원군에 원하는 사람은 농도랑 다 만들어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한 정신과 철학으로 앞으로 10년 있으면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대원군의 농작업은 농협이 저렴하게 타줘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군사작전을 방어하게 우리가 전투에 나가면 그거 농익에 또 수리해야 되는 수리센터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농작업 수리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20명이 증강이 돼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농인대가 되었던 누가 됐던 대월 농협은 대한민국의 정책 시범직으로서 반드시 이론을 달리는데 그 농인분들은 이제 물건만 보러 다닌대요 직판이 짓고 지금도 그렇게 혁신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도지를 200평 주면은 한가발 뺏기 못 받는 지금 농협이 저렴하게 농사 다 해주시니까 가축은 소득이 늘어서 말년에 살아가는 가계비 걱정은 없지 않느냐 이삼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시장님 절박하게 시장님 그 연설을 듣고 내가 참 눈물이 글썽거렸는데 시장님 물론 아직 정치꾼이고 탈변은 아니지만은 진실이 담겨있더라 이 소리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거는 주민 그 예산 참여제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인 무한한 그 세금 고귀한 것을 시민한테 되돌려주는데 옛날에는 시장님들이 예산권을 지고 집행권을 주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지만 그러지 않고 가장 잘하는 이장도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논의하고 해가지고 예산 한번 집행해봐라. 그래서 15억씩 뭐 다 주었다. 이게 점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읍면동 중심의 행정이 활발하게 뽑혔으면 좋겠다는 아주 인간다운 수박한 말을 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강원회를 하면서 원종구 이사님께서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우리가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신규 취득 구제 일부분에 그런데 사기법에는 가능하다. 농지법 이제 문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천시에서는 그 개발행위가 아주 까다로운가 봐요. 하위 기간이죠. 뭐 도로 연접 탱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데 최고 위에 상위법이 하위법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쪽에 우리 신규 1800평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기존에 있는 2000평하고 6명 막 공급할 때 농무 3m가 너무 비좁으니까 교량 일개소를 하천에다가 이렇게 가설해주면 건설해주면은 딤풀 그쪽 2차선하고 붙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좋은 말씀을 권위를 원종구 이사님이 해주셨고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끄드리고 고민하시겠다고 그랬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대월면은 또 잘할 거리가 있어요. 어느 누구 우리나라 지방자치 13개 뭐 그걸 떠나서 대월면에는 자랑스러운 명품이 있다. 자체 방안마을에는 양릉대군께서 18년 동안을 유배지를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곳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임금님표 2004 하면은 뭡니까? 원조가 자체 방안쌀이에요. 자체쌀. 어? 자체쌀인데 유두. 그러니까 8월 한 6일쯤 생산되는 아주 극저생동인데 이것이 일제시하 때에 남이가와 육종학자 일제총독부 시절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저쪽에 그, 저 쌀 육종 연구가인데 조선 총독부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저놈의 우리 대월의 자체 쌀이 굉장히 맛있고 철 기름이 흐르고 끝내주는 쌀인데 이거를 갖다가, 저쪽에 고시카리 거기 원산지가 어디지? 일본에? 어? 니카타. 니카타 거기 농업생산연구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쟁 표가 돼서 일본이 식량 증산에 혈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쌀 맛을 따질 겨를이 없고 무조건 그냥 생산 많이 되는 쌀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가서 박사들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이가와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생각이 있겠죠. 나를 좀 닮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분명히 미래에는 쌀 최고 품종, 쌀맛 최고를 찾는 품종을 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최고 품종만 연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청도코에 있던 친구 녀석이 야 친구야 저기 저 그 굴레기 자체 쌀 맛있다더라. 그래서 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 저 품종을 보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농권을 갖다가 남방이야. 일본은 남방이야. 키가 커가지고 태풍물로 잘 실어주고 양릉대군이 가져온 자차사는 북방이야. 길림성에서 자기가 왕세자로 있었을 때에 사신으로 오가는 사람 통해서 그 품종을 갖다가 불량리에 주민들한테 이제 그 이제 심어보게 해서 이게 이제 길러진 쌀이에요. 근데 북방의 계통과 남방의 계통의 혼합 교정을 하려면 육종 합종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양용대군은 왜 폐사자 됐는데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이런 유배를 왔는데 옛날에 정치학적으로 폐사자 되면 사약을 받는 거야.
화근이 되니까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됐잖아, 동생이. 끊임없이 대관에서 뭐, 어? 간언이 올라갑니다. 계속 어절리는 데 그 누구를 만나고 기상하고 뭐 술을 먹고 근신을 안 하고 매사장 가고 아주 못돼 먹고 이러니까는 그냥 어? 처벌을 하라는 소리. 여기서 세종이 형제가 두텁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형에 대해서 앞으로 재료를 사는 용서창겠다서 찍어누르고 2015년한테 친필을 써서 불편을 겪도록 잘 부살펴 주라고 그래요. 아버지 태종은 또 어떻습니까? 코바가 미인자나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양녕제도 불안했고요. 앞으로 나를 죽일까? 아니면 아버지와 동생이 나를 보호해줄까? 그 시험을 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져온 집채살을 생산해서 그걸 진상을 하는 거야. 이제 왕실에 아버지하고 세종한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업품이 오고, 뭐 답례품이 오면, 아, 나를 사랑하고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한 저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체살이, 니까따 농업연구소로 가가지고 남이가와가 거의 다 이제 새로운 교작종 수백 번씩 편해서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그 연구소장이 딱 보니까, 요놈 봐라. 하나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야, 임마, 너 밀연구소로 가. 그래서 좌측 쫓겨났어. 네? 아,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수도작 쌀 연구 전문가 박사인데 밀 연구소를 쫓겨났으니 얼마나 북창이 터지고 우라치밀어요. 결국에 거기서 젊은 마을에 소중사를 자살해서 따있으려. 근데 그 연구소장은 그대로 남은 거야, 기록이. 그래서 남이가와 선생의 친구가 그걸 계속 또 이어받아서 나온 게 50가리 농림기도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모든 쌀의 근본이 되는 고시가리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고시가리 50% 피는 바로 양녕대군 대원의 자체쌀에 가서 50%를 줘가고 있어서 고시가리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 북해도 일찍 교류하여 일찍 가을 또 9월달에는 출발 찍었다고. 야, 니카트에서는 맛있는 쌀 먹어본다는데 우리도 좀 맛있는 쌀 먹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고민고민에다가 1944년과 몇 년도에 그 지라라 삼구치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 일본말로 지라라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어?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왜 삼구치이 붙었느냐? 397번의 실패 끝에 그게 탄생된 거야. 그 몇 년 전에 우리도 심었잖아요. 근데 묘한 건 말이야. 여기 저 이천살 터질이 좋잖아요. 구례실론이라 좀 나쁜 품종도 심어도 반맛은 좋아요.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게 더 발전해서 유메피리카. 유메가 꿈이에요. 꿈. 유메피리카. 그게 나와가지고 일본에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총을 앞뒤 바랬는데 그 동경의 유도산 이천하고 유도가 같아요. 공교롭게. 그래서 여기는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아키바리가 오랫동안 60년 동안 재배되어 왔는데 비록 큰 키는 크지만 상당히 그게 이제 입맛에 소비자한테 물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천에서 헤드라고 알찬미가 우리가 이제 재배되어서 이제 재고 있지만 이게 참 아쉬운 점은 보편화되어 있다. 여천에도 심고 좀 파주에도 심고 다른 지역에서도 심어서 우리가 독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성 고객이 생각했을 때는 매장에 갔을 때 야 연천에 저 뭐야 해돌도 나오고 알천도 나오는데 가격이 싸잖아요. 뭐 2천에 뭐 비싸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사서 구매해서 먹어보는데 그런 먹어보고 이런 먹어보고 별 차이가 없어. 구태여 비싸고 먹을 필요 없네. 그게 자동차도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출시하고 엄청난 광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명품일수록 한정 판매는 거요. 마구 난발을 안 해.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임금님께 2천 쌀하면 전국에서 아무도 심지 못하는 우리만이 심는 최고의 쌀 품종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금님께 2천 쌀은 대한민국 1%만이 먹는 쌀. 어떤 가격을 지불해도 성우층이 먹는데 최고의 아주 맛있고 친환경적이고 아주 그냥 안전한 먹거리 이거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CDPR부터 우리가 우리 저 우상호의 그 RPC에 등장했지만 어느 놈에도 갚지 않는
오복 진선형 쌀도둑 가지고 있잖아. 그거 작년 9월에 나오고요. 근데 우리 중장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국조생들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약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장 거고 물론해서 정말로 임금님께 2004년에 걸맞게 우리 대월이천 지역에서의 특화된 우리만의 쌀 품종을 가져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어서 아까 이제 이런 쌀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월 농협은 잘하는 게 많잖아요. 농작업 지역 잘하고 또 이번에 오신 여중원이고 면면들은 전부 1위 팀으로 왔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 드려야 되겠다. 먼저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분권 2인용이라고 했잖아요. 분석기 과정이 잘한다 그러면 모든 거는 실무자가 팀장 이렇게 과장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판단하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권유만 하고 다 들어주는 거로 권한을 많이 유용하겠다. 근데 왜 이런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독특한 이론인데 이제 차차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구데리안이고 또 마슈타인이고 전 유럽을 다 휩쓸었던 거의 90% 다 성공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아주 명장 중에 최고 명장이야. 근데 독일의 그 최고 조직이라든가 군사 전략 이론은 현장 중심주의다 말이지. 그리고 현장에 지휘하는 사람한테 많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격을 하던 후퇴를 하던 어떻게든 간에 최일선의 지휘관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는데 지금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논멸 장군은 참 대단한 분이다. 나는 탁상의 전략을 믿지 않는다. 라는 책도 있고 잃어버린 승리 마치타인 그 아주 유기체로 쓴 것도 있잖아요. 구데리안 그 사람들 참 정말 대단한 장군들이다. 그래서 군사학과 경영학의 종목이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다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 쇼핑몰 언제쯤 나와요?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님표 2004 10개 농협을 위해서 해도 브랜드 관련 공부가 힘잡고 동영상 20초짜리 만들어서 현대문 농협은행 종합은행 49개 노선이 교차를 그 중요 지점에 송출함으로써 많은 구매 욕구를 불러들여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꿈꾸려면 지금까지는 여행에 해왔지만 우리는 사동 지점에 사동 지역에 진출해야만 된다. 왜 진출해야 됩니까? 거기 지금 아파트 우측수로 많이 허가되고 내가 봤을 때 몇 년 안에는 다 들어차 하이에스 그 다 있는 대우골 건너편에 그 IC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년도 봄이면 또 하이에스 뭐 증설 계획도 발표되리라는 거를 아마 추측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리 되리라고 보고 또 시장님께서도 반도체 벨트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 되리라고 보고 아마도 사동 바깥 사동이 지역에는 내년에 다 주거가 다 들어찬단 말이에요. 4차선 곧 봄부터 또 공사 될 거잖아요. 완전히 생존 불쾌와 꽃나무 맛이 아직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부적으로 변화가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오므라 깨부려 변화를 그걸 인식을 못하고 미래를 멀리 봐야 된다 했잖아요. 독수리가 생긴 6km에서 내려꽂을 때는요 시속 120km 더 돼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렇게 하듯이 대월 농협이 대월 지역의 경제 주도를 우리가 움켜쥐고 예측을 많이 확대하고 대체 자원을 쓰려면 그 신시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합원들을 만나면 아유 우리 대월 농협은 더 경영 잘하고 똘똘 뭉쳐서 바로 사동권역에 유충지 우리가 2,000평 사들여야 되고 예산 다 승인됐잖아요. 이사님들만 결정하고 정치 착각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고. 우리가 80억, 100억이 없다고 부도가 납니까?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 다 했잖아. 본부장도 간부도 절정에 차서 막 이 사람을 설득하고 날뛰어야 되는겨. 아니 여기서 무시러가지고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건데요. 구멍가게도 140평 1매출 얼마야? 6,700만원. 그것까지 깔짝거리고 주차장도 그냥 축소하고 그럼 저기 아파트 다시는 우리가 거기를 뺏겨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우체국 대우체국이 안 생긴다고 봅니까? 세월부로 더 지저만한 안 생기겠어요? 거기 시장을 다 해놓으면 구석벽이 다리 밑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로컴푸드 300평 신지점 뽀가에 저 하루방 같은 것도 2층에 하고 커피숍도 해가지고 종합 그런 원스톱 쇼핑센터 반드시 해야 된다. 장량은 괴롭고 뭐 힘들지 몰라도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앞서 나갈 때만이 미래가 창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 이 시민 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기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도와줘서 농지도 신속하게 매입했잖아요. 1800평. 곧 이제 다 떨어질 텐데 시청으로 뭐 와서 또 돈도 또 올라가야 되는 게 탁상 힘들어요. 장관이 취득 추첨 결정하는데 뭐 현지 시 써야 된다고 도에서 시에서 도 핑퐁 게임을 합니다. 되는 건 100%예요. 결국에 샀잖아요. 그럼 다리도 낮을 것이고 또 뭘 샀어? 주유소 샀잖아요. 주유소. 주유소가 따지게 됐던 언덕바지가 됐던 간에 원시 예시 당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냐 주유소에. 왜? 아니 얼마나 좋아. 앞으로 길을 나면 어디 가서 찾을까? 어? 그런 아스라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부 주차장으로 쓰여게 지게 되면은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대형차 막 들어오고 저쪽에 그 손진사료 노조에서도 우리로 들어오겠다. 태국시로 14대도 온다. 그래서 영업 좀 띄고 나면은 매출이 더 늘어날 거로 확실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좀 우리가 돈 좀 벌어서 최고의 세차장, 이어 세차장을 세우면 하이리스 인원한테 무료 쿠폰 주고 잡아드리고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스티브 잡스가 천재잖아요. 싱크 디프런트 생각을 다르게 해라. 모든 통상적인 일반 관행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아이디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과 차별을 다르려야 된다. 다르려면 그 이면에는 막대한 지식의 양이 받침이 되어져야 되고 인간답고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야되려면 책 한 권을 해도 여러분 어린이한테는 진소은 시가 됐든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명상을 쓴 사람 그 책도 있어야 되고 동양사도 있어야 되고 서양사도 있어야 되고 좀 책 좀 많이 보시오. 나도 독서를 많이 좋아했지만 이제 무뎌졌는데 우리 대원농협의 직원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윤변농협처럼 아주 그냥 뭔가 활기차고 말이야. 우리 농협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잘하고 있고 용역도 잘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100년 미래를 준비하려면 기본부터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 쇼핑몰 또 전자상거래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시원하게 가서 하는 일 중에서 자꾸 책을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잘 숨기고 어떻게 고객을 감동을 줘서 끌어들일 것이고 또 자기 하는 일에 아이디어를 내서 비용 절감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농협 직원들이 똘똘 뭉치고 조합원님들 잘 우회주고 농산품 무조건 다 팔아줘야 된다. 그때 우리 체계를 잡아서 지도가에서 우리 고추가 벚꽃처럼 5천 분 이상한 건데 모조리 다 사들이세요. 사서 팔아서 밑으로 보면 연말에 중앙에서 다 보존해주잖아. 아, 땅 주고 협출인데 왜 못해? 몇십억짜리 단위로 기껏해야 5,6천만 원 가지고 겁을 내냐고 다 사들이세요. 충분하게. 품종 잘, 그, 품종, 그, 뭐야, 그, 상황 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리태, 여기 창의적으로 약 뿌리는 것도 다 만들어서 그냥 파종해서 동시에 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한 30톤가량을 생산해서 모조리 다 팔아주고 어젯밤에도 홍원표 시원님 만나고 또 새마을 근부 이사장 뭐야 김정규 이사장을 만나서 막걸리한테 하면서 우리 쌀 팔아주세요 해서 30개? 금방 또 팔았고 약수하지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단올리 7개의 고추방앗간 참기름 방앗간 쌀 가래떡 방앗간 없어졌잖아. 그럼 만들려면 우리 또 쌀도 들어가잖아요. 한 6천만 원만 시에서 좀 지원해 주셔서 시원께서 흔쾌히 열심히 한번 도와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 박수 치시오. 우산원이는 저기 농협 때 나오고 1리터냐 언제 좀 남친 할아버지 좀 모셔오는 방법 없냐. 우리 좀 성과 좀 잘하고 우리 또 지혜가 되면 여러분 애 가족이고 말만 그러고 잘해보자는 거지. 애 동생이고 정말 나이 봤을 때 내 아들 같고 그런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도 그냥 잔소리 많아. 열심히 잘해라.
저 아버지를 잘 모셔라 어쩌고 하지만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침마다 시를 읽어요. 시를. 내가 시인이요. 원래가 제대로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라든가 했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이라든가. 왜 그러냐. 예인인데요. 아주 다정다감하고 눈물도 많고 노래도 좋아하고 스포츠 공도 잘 차고 그런 사람이지 결코 뭐 성격이 몰아가지고 요상한 사람은 아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고 이제 끝으로 요약하면은 아까 이제 미래 비전은 다 얘기했고 나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간단히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1955년생으로서 아주 시골에 가난한 그 부리 마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일자부시에 이름 하나 못 써요.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광주야. 그래서 반은 전라도야. 네? 그래서 잔머리 굴르는 건 전부 어머니 머리를 닮았고 그 다음에 무식해서 아무튼 잘하는 거야. 나하고 숨어서 장톱 다 때려주는 거야. 아주 내놨어. 그래서 그 그런 양면성을 받았다.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6년 동안 다녀서 난 한 번도 어머니가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이틀렸어. 그리고 동네에서 아주 내놔서 우리 집을 왕따야. 그럼 맨날 오버했고 이제 선생님한테 매만 돼지게 막 맨날 그랬는데 그저 졸업을 해가지고 갈 데가 어딨어요. 돈 있는 사람은 저하고 이천 중학교 갔는데 당시에는 우리 저 뭐야 우리 대월 중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가는 없는 놈들만 제일 모아가지고 모가 중학교로 갔다고 하고 모가 중학교 뭐라는 꼬부 중학교 가가지고 매우 어떻게 맞아주는 걸로 지금은 확 학교 폭력으로 다 잡아요. 아니 홀라더니 나이 먹어가지고 등치가 그냥 하루같이 커요. 1년 아프시 뭐 호구를 안 채웠다고 두들겨 맞고 뭐 맞고 아이 돼지게 맞았어. 아이가 맨날 맞았어 나는. 그런데 나 여기서 돈 없는 사람 간 사람들은 불량이 친구 몇 명 해가지고 아주 소수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온 애들을 보면 전부 진가 초등학교, 소곡 초등학교, 저쪽 모가 초등학교가 몰려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만나는 이름을 발치하는 거야. 그 공부는 뭐 내가 매달아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하면서 시골길 다니면서 맨날 새 집 찾고 뭐 밥을 맨날 굶고 이래다가 중학교 저 3학년 초에 경희대학교 태권도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키가 한 1m 한 90 정도 못 미치는데 어쩌게 나 그렇게 멋있는 선생님을 처음 봤어요. 완전 예술이야. 푹 빠졌지. 그냥 뭐 역차기 뭐 발길질하고 이런 거 보면은 예술이야 예술. 그러니까 열등감에 그 선생님한테만 매달려가지고 내가 태권도 부장 되어가지고 맨날 그냥 이 열등감을 어떻게 싸움질을 해서 포트를 먼저 터치해서 이기느냐가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야 그때 이소룡이 나오잖아. 이소룡이 뭐 이거 수도 이거 한다고 뜨거운 물에 넣고 막 이거 연습하고 송판도 그냥 관수로 잘라버리고 말이야. 또 이렇게 각종목 잘라가지고 정권 단절한다고 맨날 중국질해서 그때 한때는 내가 발길도 잘하고 최고 운동의 전성기였어요. 행복했다 이거. 거기다가 또 모가중학교 호수에는 지금도 호수가 있는데요. 월든가의 호수가 소로라는 그 수학자 사과도 나오고 자연의 주위에서 몇 년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위대한 생각도 나고 시민의 저항하는 그런 운동가도 되고 그랬는데 하여간에 아주 그 호수에 4월달에 되면 물이 반짝반짝 금파죠. 그리고 깨구리 울고 북사꽃 도화꽃이또 옆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문 앞도에 꿈을 활짝 피웠는데 그런 소년 시절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으로 갔단 말이야. 기아산업 그 기아 직업 인정 훈련소 6개월 동안 지지개 망치질 맞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공장 생활을 3년 하면서 야학을 서울공고 특별학급이라고 김웅들 꼭자로 가르쳐주는 기술학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돼? 3학년 때 제조 잘렸어. 잘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나무 앞에 타버리지. 그래가지고 그 서울공고 앞에를 비가 옥수같이 퍼붓는데 오는데 퇴정하는 가게가 있더라고. 서점.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법의 정신 몽테스키의 상권분리론가 민법 총칙 뭐 시공법 행정법 모든 책을 한 권짜리 사가지고 그때 저기 그 터미널이 동대문 상가에 있었는데요. 동부고서 거기에 갖다 낑낑 메고 그 차로 차창 차창 방으로 흐름을
그 비를 맞으면서 돌아오고 창피해서 재적 따랐다는 소리는 못하고 농사를 또 지면서 그거를 다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19살에 부동산 등기법 책을 이 두꺼우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부동산 등기법 가등기 원등기고 아주 눈을 감으로 화낼 정도로 통달을 해버렸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어? 또 이제 뭐 공무원 시험도 보고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 잡부로도 또 갔어요. 그러니까 고생 뒤지게 하고 뭔지 나는 오래본 수는 그래가지고 26살 때 영등포 오고 6개월에 또 편입을 했어. 야 그냥 야매로 들어갔는지 뭘로 했는지. 그래서 6개월 만에 졸업장을 따고 홍익대학교 거기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거야. 근데 배달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니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초에 밤 미팅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맥주가 남아있더라 이 소리요. 밤이 그래서 상을 치우다가 내가 먹어보려고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오죽을 싸놓더라며 요런 구이야. 그런데 이제 하도 배달을 많이 해 보니까 서교동이 뭐 집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은 홍대에서 유명한 사람 저 지인구한테는 고생하는 겁니까? 총장이 밥 무조건 다 4년만 무료로 줘라. 그리고 교수님들 책은 나한테 다 뺏기려고. 나 살 돈도 없어요. 다 뺏기고, 뺏고. 4년 동안 내리 대여장학금으로 다 쐬어버리고, 근로장학생으로 다 해서 신유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박명실 CEO로 무소속으로 직업교수 생각 또 가서 했다 또 떨어졌지. 두 번째 또 떨어졌지. 응? 그리고 버스 운전도 해서, 스승님하고, 118번 보영수 할 때, 그 신촌에서 만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어? 버스도 내가 끌어보고, 남대문도 다 끌어보고, 택시도 끌어보고, 화장품 장사도 보고, 책 장사도 보고, 인생 파나로마야. 그래가지고 여기 또 이제 낙행했다. 그래서 저소에다 또 실패했지. 그 이장 어쩌고저쩌고 했지. 그 다음에 또 시원, 세 번째 또 나왔어요. 그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다. 아무나 타락이 가면 된다고 민주당 나갔다 또 떨어지는 거지. 누구요? 맨날 떨어지는 거지.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초가집은 내놨는데 처음부터 안 가요. 아직 불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안 와. 그래서 꿈을 쫓는 사람이야. 우리 같은 걸 만나면 불행해요. 완전 미쳤어. 그래가지고 이번엔 안 되겠다. 정주 할아버지 이거 빈대가 가서 이렇게 천장에서 낙하했다며 농협대로 이제 또 유턴을 해서 본부를 3년간 뒤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이거 뭔가 중과보다 그랬는데 농민의 삶을 보니까 애환이 많이 생기고 이건 봉사의 자리다. 그리고 조합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절감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을 정말 여러분 따뜻하게 잘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조합원들 사랑하고 우리 다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 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각 부서 용량 관리에서 성과도 내고 업적평가도 좋게 하고 농산물 잘 팔아주고 농작업 뭐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해주고 농가서도 증진시키고 사동적 반드시 지철해서 최고의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갔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와서 미안한데 이제 며칠 동안은 내가 안 보일 거야. 안 보이더라도 정말로 농산물을 잘 팔아주려고 건고추를 소비촉진비로 시험으로 가져가면서 비롯돼서 어찌 되었던 거네. 근본은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농민 사랑하는 마음이 곁들여지는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절대 이렇게 나쁘게 표가하지 말고 다 같은 한 식구니까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도 내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잘들 해주시오. 알았죠? 네. 에이 목소리가 작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